소개해드릴 제품은 얼마 전에 제가 후지 XT100을 구입을 해서 이제 뭐 동영상이나 타임랩스 위주로 일단 구매를 했지만 렌즈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구매를 할까 하다가 기존에 제가 쓰는 니콘 장비의 렌즈가 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단렌즈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옛날 구형 니콘의 이제 1.8이 1.8 50mm 1.8D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테스트용으로 제가 한 용로죠, 용로 50mm 1.8. 이거는 니콘의 50mm 1.8G 렌즈하고 비슷하게 생긴 렌즈입니다. 조리개는 없고 그냥 포커싱 다이얼만 있고 이 D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리개가 있고 그다음에 포커스도 할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요두 렌즈를 후지에 쓰게 되면 크롭바디기 때문에 1.5배 정도 곱해주면은 한 70mm 화각 정도로 나오는 그런 렌즈들입니다. 뭐 광각 렌즈도 있고 크롭용도 있고 다 있는데 컨버터를 구입을 해서 니콘에 있는 렌즈를 후지에 마운트에서 쓸수 있는 변환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뭐큰 그건 없더라고요. 일단 뭐 내용물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뽁뽁이에다가 이렇게 한쪽은 니콘. 한쪽은 후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자동이 아니라 수동 모드만 가능합니다. 조리개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수동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0mm 1.8D 렌즈, D렌즈를 보시면 요게 조리개링이죠. 요렇게 잘안 보이실 텐데 환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리개가 활짝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게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다는 거죠. 근데 G 렌즈 요즘 나온 최신형 렌즈들은 이 조리개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이제 버튼을 수동으로 돌려주면 이 접전부 옆에 있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컨버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개 링을 돌려주는 게 있고 이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는 요런 그 옛날 조리개링이 달려있는 렌즈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최신 조리개링이 없는 이런 렌즈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마운트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처럼 니콘식으로 돌려주고 반대편에는 이 후지 마운트에다가 후지 본체 바디에다가 열어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는 변환 어댑터입니다. 나름대로 수동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토포커스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마운트에서 푸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D렌즈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운트 부분을 연결해서 조립해 주시고, 요걸로도 가능합니다. 요걸로도. 근데 굳이 요걸로 안 하고, 요거는, 고정을 해 주시고, 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한 쌉씩 조리개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